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아이폰 XS와 XS 맥스의 안테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스피드 테스트라는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테스트해볼 방식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스피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LTE 연결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무실에 LTE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계기에 전원을 빼게 되면 저희 사무실 내부 신호 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신호 감도가 떨어진 다음에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폰 10 그리고 S9 플러스, XS 맥스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는 한번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KT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자는 KT로 뜨게 되네요. 자, 서버는 소프트 레이어 테크놀로지라는 테스트 서버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무실 내부에서는 아이폰 10과 XS 모두 안테나의 수신 세기는 3개 정도의 감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동일한 수신 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상태에서 LTE 속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이 앱에서 SK텔레콤을 잡지 않고 SK 브로드밴드로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중계기를 중간에 빼서 안테나 수신 감도를 이제 2칸 정도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 XS 맥스랑 10 같은 경우가 두개 모두 이제 안테나가 원래 3칸에서 4칸 왔다 갔다 하다가 2칸으로 수신 감도가 떨어지게 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전화를 했을 때좀 끊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계기를 달았던 건데 안테나에서는 이렇게 뜨게 되고요. 오늘은 아이폰 10, 아이폰 XS 맥스, 그리고 갤럭시 S9 플러스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아이폰 XS 맥스의 안테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테스트 속도로 결과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평균치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판단은 개개인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제가 아이폰 빠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크게 인터넷 문제를 겪진 않았다. 오히려 갤럭시 S9 플러스를 쓸때 끊김 문제가 더 심하면 심했지, 이번 XS 맥스에선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